안녕하세요. 서울국제 초단편 영화제 프로그래머 송광수입니다. 예. 서울국제 초단편 영화제는 국내 유일한 경쟁 부문 초단편 영화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화제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영화제는 처음부터 언제 어디서 영화를 볼 수 있고 누구나 영화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영화제를 만들었었고요. 올해는 5분에서 그리고 15분까지 좀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작은 총 39개국 219편이 상영이 되고요. 경쟁작이 아니라 이제 총 상영 편수를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올해 영화제가 특별히 포커스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초단편 댄스와 초단편 바이크 영화를 포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화제에 새로운 걸로 올해 이제 중국 쪽 파트너를 해서 내년에는 이제 저희 영화제와 비슷한 경우의 영화제를 중국이 새롭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그 영화제 콘텐츠라든지 어떤 시스템이 중국으로 수출된다고 보면 되겠을까요? 네, 그렇죠. 이게 아마도 영화제로서는 최초로 중국에 수출되는 이런 개념이 될 겁니다. TV로 치면 포맷이 수출되지, 한마디로 형식이 그대로 형식과 다른 나라에. 포맷이 다른 나라에. 또 그게 이제 중국의 새로운 방식으로 맞춰줘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번 영화제 6회 벌써 됐는데요. 서울국제 초단편 영화제가 프로그래머로서 올해 단편 영화들, 출품작들, 그리고 본선 진출작과 전체 출품작까지 아우렀을 때 올해 어떤 영상 문화의 경향은 어떤 걸 일단 잡아보셨나요? 그 초단편이나 단편 쪽 경향은 자유로운 게 기본적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전체 경향이다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셀렉한 영화의 경향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셀렉한 영화의 경향은 일단 재밌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무겁은 것보다는 오히려 재밌고 새롭고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영화 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어느 다른 단편 영화제보다 영화를 보면서 즐겁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전까지는 굉장히 러닝타임을 압박감이 있었다고 그럴까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 어느 정도는 15분까지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러닝타임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는 유연성을 갖게 해야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어떤 작품들의 포맷이라든지 변화가 있었나요? 일단 러닝타임 길어지면 이미지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었던 거가 이제 약간의 플롯과 내러티브가 들어가는 형태로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선택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너무 짧은 영화만 계속 봤었을 때 느끼는 혼란감보다는 오히려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하도록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섹션은 이제 그거에 더 맞추기 위해서 주제별로 섹션을 막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그 섹션 하나가 얘기 하나를 다 만드는 느낌의 그런 섹션이 될 겁니다. 송광수 프로그래머는 시나리오 작가이고 또 감독이기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프로그래머이기 이전에 순수한 관객으로서 그리고 영화인으로서 추천해 주시고 싶은 작품이 있으면 한 세 작품 정도 얘기해 주시죠. 네, 재밌는 영화 중에 키스 오브 더 키스 섹션인데 섹션으로 그냥 얘기를 드릴게요. 예. 그 섹션은 뭐냐면 모두 키스가 나오는 섹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키스인데 공포영화고 어떤 부분은 키스인데 코미디고 어떤 부분은 키스가 나오는데 멜로드라마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텍스트 인더 텍스트라는 섹션인데 이 섹션은 파운드 푸티지 형식으로 돼서 영화 속의 영화 혹은 영화 만들기의 영화로 되어 있는 섹션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 좀 포커스를 한 부분이 뭐냐면 출동 VFX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단편 영화 속에 많이 쓰이지 않는 VFX들이 많이 쓰인 영화들만 특수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네, 특수효과들이 많이 쓰인 단편들을 따로 골라서 만든 섹션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국제 초단편 영화제를 어떤 영화제다라고 딱 정의를 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재밌는 영화제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재밌는 영화제가 저희 초단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어떤 디바이스에서든지 어디서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영화들을 모았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